성주군은 8월 31일 2022년 제2차 성주군 별고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차 별고을 전학생은 학업능력 우수, 성적 우수 등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초등학생 74명,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49명으로 총 192명이 선발됐습니다. 한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서는 지난 3월 우수대학 진학생 33명을 대상으로 1차 장학금을 지급했고 오는 11월에는 제3차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장학생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의 미래를 밝히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